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업체 네 곳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낸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 김원혜 씨 등 9명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가 대부분 확정된 겁니다. 검찰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된 옥시와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가해업체 4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세퓨 제조사 대표 오모 씨가 앞서 구속됐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제품 출시 당시 본부장급 인사들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대 조모 교수에 이어 옥시 측에 유리하게 실험을 조작해준 혐의로 호서대 유모 교수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한 용마산업사 대표에게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문제는 수사 대상에 오른 4개 업체와 다른 원료를 사용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업체들입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애정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거부터 좀 빨리. 검찰은 다른 업체들의 경우 최소 석달 이상 걸리는 환경부의 유해성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